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자 목요일 이 시간에 과연 TV 앞에서 어, TV를 열심히 시청하고 계실 직장인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시청을 좀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아주 기가 막힌 소식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해야 할 만한 소식들 제가 뭘까요? 잔뜩 준비를 해왔거든요 <laughs> 기대하시죠 채널 고정.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할 이슈. 그럼 가장 먼저 뭐 소개해 주실 건가요. 2022년 달력 혹시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십니까 연말 되면 아마 내년 다이어리도 사고 회사에서도 달력도 주고 선물도 받고 여러 달력들 챙겨두실 텐데요. 달력 받으면 가장 먼저. 자기 생일에 동그라미 치시나요? 뭐부터 보통 하시나요? 빨간 날 언제 언제인가 체크하지 않아요? 한 줄기 빛 같은 우리의 빨간 날 과연 토요일, 일요일 말고 얼마나 더쉴수 있을까? 이게 앞에 금요일이 휴일인 날이 언제일까? 월요일이 휴일인 날이 언제일까?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죠. 자, 당장이거 내년까지 안 가고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고 크리스마스 딱 보면. 아 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인데 음. 이분이 금요일 밤뭐 이러면은 좀 약간 짜증이 확 나요.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좋을 텐데. 이번 네. 크리스마스도 사실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대체 공휴일 되나? 1월 1일도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예. 대체 공휴일 되나?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지난 6월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네. 대체공휴일로 좀 바꿔준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랑 신정은 그렇게 대체공휴일이 안 되더라고요. 어, 국회에서 이것도 법률로 다 정하더라고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당시 법안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음. 지난 7월에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또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쉬는 말일까요? 국경일인 3일절 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신정, 어, 1월 1일이죠. 석가탄신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여긴 국경일이 아니다라는 음. 이유로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도 그리고 내년 신정도 토요일이긴 한데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 안 나옵니다.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대체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정부가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 아쉬운 얘기 제가 했는데 벌써 아쉬워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2022년 달력 한번 펴보시고 네. 핸드폰에 캘린더 보시고 자, 우리에게는 다른 공휴일이 있습니다. 정보가 내놓은 2022년도 월력 요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 빨간 날인 전체 공휴일은 모두 67일이고요.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돼서 기존 7일에서 4일 더 늘어난 대체 공휴일은 11일로 확대가 됐습니다.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주말을 포함하면 모두 쉴수 있는 날 365일 중에 110일. 팔일을 쉴수 있습니다. 음, 많은 직장인 분들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직장인들 마음 알아줄 이슈 뭐 준비하셨나요? 돈이죠. 돈. 직장인이 한 달에 한번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월급 날. 맞아요. 입금되는 그 날. 그렇죠. 자, 뿌듯한 분이 있지만 아쉬운 표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가 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고작 이걸 받아? 어, 내 친구 쟤는 이렇게 더 받는데, 자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열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재직 중인 직장으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들은 현재 받는 연봉 지금보다 못해도 22%는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을 과연 회사에다가 이십이 퍼센트 더 주십시오 너무 적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제기를 해봤다라는 직장인 열명 중에 세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번다 내 월급이 여기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벌었다 그럼 나도 조금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연봉 상승률 성과급 보상의 변화 이거밖에 안돼 우리 회사는 이만큼 더 벌었는데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유 평가와 보상 기준이 불투명하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가 차지를 냈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답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뭐 평가 뭐 이런 거 보상 음. 잘 받는다 실력과 상관없이요 그러니까요 이런 예. 답변이 무려 20%정도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봤을 법도 한데 앞서서 예. 33% 정도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 33%의 문제 제기 이후에 결과적으로 바뀐 것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자, 문제를 제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수용이 됐을까? 수치가 또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다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나 보상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17.8%에 그쳤습니다. 예. 반면에 평가나 보상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은 직장인들 그 이후로 어차피 변화가 없을 건데 뭐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혹여나 내가 불만을 제기해를 했다고 하면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음. 인사상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전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상사나 경영진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높게 나왔으니까 제발 좀 마음을 해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네. MZ 세대들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MZ 세대에서 이런 변화를 좀 만들어 가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MZ 세대가 정말 많은 변화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요. 상반기부터 SK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으로 그 논란들이 좀 번지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두 배가 늘었는데 성과급은 전과 동일하게 연봉의 20%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진화를 했으면 물론이고요. 성과급 산정 기준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SK 같은 경우. 어, 그나마 공고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긍정적인 음. 변화죠. 이런 과정을 지켜본 SK텔레콤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곳들, 다른 대기업들로 분위기가 조금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달래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도 있었고, 이제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일한 만큼 성과를 보상받는 체계, 그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았던 이런 문화 앞으로는 좀더 다양해지고 더 이런 문화가 더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좀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거나 혹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가시죠? 미국이 가장 그래도 선진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성과급제 산식의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동의를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그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성과급 보상 체계를 투명하게 바꾸고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모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나은 오늘이었고 또 내일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laughs>